내년 부천의 지역 화폐는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는 내용의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반대로 인천은 좀 어둡습니다. 지난달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 축소 소식에 시민들의 아쉬운 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이 여파로 내년 발행을 앞두고 있던 계양 지역 화폐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계양 지역 화폐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 왔는데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거죠? 네, 계양부는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내년도 본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역화폐를 추진하기에는 계양구의 부담이 커져버린 겁니다. 고민을 좀더 해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계양 지역민 다수의 바람이었고, 또, 이 계양에서도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동의를 상당 부분 한 부분이라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리고 인천시가 일부 혜택을 축소를 한 상황에서 자체 예산을 일정 부분 이상 더 부담해가면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무산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양구는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이라 정확한 답변 을 하기가 다소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면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인천 이음카드 혜택 축소 전보다 계양 지역 화폐 추진에 변수가 생긴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네, 계양구 지역화폐 추진이 좀 어렵게 된 상황에서 계양구가 인천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 가운데 지역 상권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이 지역화폐가 전통시장이나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인천의 여러 지자체가 이미 지역 자체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계양구 뭐 현재로서는 발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구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구민들의 입장이 어떤가요? 네, 지금 인천 이음카드 혜택이 줄어든 이후에 저희가 지역 내 전통시장을 좀 돌아봤어요. 다들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지역 화폐 자체가 뭐 이렇게 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은데 특정 지자체 부담이 많이 되고 하면은 사실 이게 계속성이 과연 어느 정도 갈까 이런 우려는 저희 뭐 이렇게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차피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좋았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면 이게 고객들이 이제 많이 와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 이음카드에 대한 그 처음 생각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인천 이음카드가 활성화가 돼서 지역 상권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려는 찰나에 혜택을 축소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소비자들도 점차적으로 이 혜택이 줄어드는 그리고 시중에 이제 신용카드와 비교해봐도 그다지 뭐 크게 특별한 혜택이 없는 이 지역화폐를 굳이 쓸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온다고 해요. 계양구의 지역화폐 발행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게 이용률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인들도 이런 반응이 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도까지는 30만 원으로 줄여버리면 주부들이 아이들 학원비나 병원비로 이제 결제를 하는데 한도를 사용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통시장에 미치는 혜택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제 상인들의 예측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품권보다 인천 이음카드가 더 많이 사용됐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상인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계양 지역 화폐가 결국 무산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역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인천 이음 혜택 축소 이후에도 계획에 별다른 변동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 화폐가 빠르게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인천 서구죠. 서구는 이달부터 당장 지역화폐 예산을 2배 이상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인천시가 혜택 축소를 했지만 서구는 일단 그대로 간다는 방침인데요. 과거에는 인천시 6%, 서구 1%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시가 캐시백 비율을 6%에서 3%로 혜택을 줄인 다음에 서구가 부담하는 비율은 4%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담이 있지만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부평구는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계양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캐시백 지급을 위해 추가 경전 예산안에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보이네요. 네. 올해와 달리 또 내년에는 지역화폐 사용 결과가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